2015년 10월 27일 오후 2시 본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선문대학교 건학 43주년 개교 29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선조 총장, 선문학원 석준호 이사장, 유기준 총동문회장,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선문대학교 동아리들의 축하 공연도 진행돼 분위기에 흥을 더했습니다. 식순으로는 정세근 사무처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연역보고, 입학공로학부모시상, 장기근속교직원시상, 대학발전유공자표창, 총장기념사, 이사장격려사, 총동문회장 축사, 축하케이크 자르기,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황선조 총장은 기념사에서 우리 선문대학교는 교육중심대학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과 더불어 특성화대학, 지역과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컬 대학으로 우뚝 서기 위해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석준호 이사장은 격려사에서 선문대학교 건학 43주년 개교 2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일심일체가 되어 열정과 정성을 다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우수 대학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년 근무를 하게 됐는데 학교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3명 선문대에 보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냈다가 43주년, 개교 29주년 이렇게 행사에 불러주시고 또 이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안정되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문대학교가 29년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글로컬 대학으로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이민정 기자였습니다.